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하소연 글이 온라인에 등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음주운전자의 글이라는 게시물이 등장했습니다. 원래 글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는 카페에 있던 글인데요. 음주운전 적발만 세 번째라고 밝힌 A씨. 오늘부터 면허 결격 기간 2년 시작이라면서 면허 없이는 생계도 힘든데 참 머리가 복잡한 하루라고 적었습니다. 게다가 캠핑카 오토바이도 못 즐기게 됐다라고 올렸는데요. 이러한 글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답도 없는 삼진, 평생 속죄함에 살아도 모자랄 판에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등의 거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 해당 카페에는 행정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방법을 공유한 글들도 있었습니다. 네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한 운전자는 형량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양형 자료에 장기 기증서를 포함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